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오늘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는 풍성한 가을 축제가 열렸는데요.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지역 화합을 다지는 가을 축제 현장을 조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문경사과라는 슬로건으로 2018 문경사과 축제가 문경세제 일원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문경사과 축제는 사과 전시와 판매 행사를 중심으로 사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특별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사과 따기 체험 행사와 사과 길게 깎기, 높이 쌓기 등 흥겨운 행사 속에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원래 애기들이 사과 좋아하는데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시식도 하면서 지금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가을 정취 속에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돼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문경이 오셔서 많은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문경사과도 맛보시고 그리고 익어가는 문경세제 가을 정취도 마음껏 즐기시기를 빌겠습니다. 예천장터 농산물 축제장에 들어서면 참기름의 고장답게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고추와 사과, 대추, 호두, 아로니아, 인삼, 약초의 1위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쌀에 호박과 자색 고구마, 쑥, 흑미를 섞은 오색 가래떡 떡볶이로 국민 화합도 다졌습니다. 서울서도 오고 지금 대구서도 오고 예. 저는 안동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출치한다니까 구경도 하고 먹을 볼거리 많네. 예. 영양군 이럴면 주실 마을에서는 청록파 시인 조진 선생을 기리는 제12회 지훈예술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여운을 주제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예술제에서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승무공연과 지훈백일장, 시낭송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과 문학마당이 펼쳐집니다. 원래는 특히 서거 50주년 추모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14일까지 많은 방문 바랍니다. 안동시민운동장에서는 제58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이 읍면동 화합행사로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안동시민과 향후회원 등 18,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민체육대축전은 줄다리기와 계주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윷놀이와 농악 한마당, 벨리댄스 공연으로 흥겨운 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마다 가을 축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